세상을 다 합쳐보면 상자부에서는 31가지 세상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한생 최초의 아르마리 재생연결식이 거기서 일어나겠죠. 그러면 세상을 네 가지로 나눴으니까 재생연결식도 여기서 뭡니까? 우리 아무따 선생님께서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 우리 이미 앞에서 그죠? 그 3장 4장에서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해로움과 보인 평온에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은 악체에 들어가는 찰나의 재생연결식이 된다. 엄마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 절망을 하지 마라 그랬죠? 뭐가 팍 떨어진 됐습니까? 도표. 몇 페이지 도표입니까? 206페이지. 그죠? 아비다문 결하자면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왼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00 도표 한번 펴보십시오. 그 도표 펴보시면 그죠? 이게 한 그 19번 마음인가 그렇습니다. 예, 19번 보면은 그 대체 그죠? 해로운 나보인 평온에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 이거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악체에 들어가는 찰나의 재생연결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기 그 옆에 보면은 19번에 보면 동그란 딱 체지가 있죠. 재생연결식에 동그란 체지가 있죠. 악체에 태어나는 재생연결식도 뭐 하나를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막 악체 세상이 억수로 많은데, 막 지옥은 파지 지옥도 있고, 막 동물도 그죠? 개구리 뱀 어마어마한 것도 아닌데, 그 많은 재생연결식이 있어야 되는데, 천상이 신들은 그걸 나눠놓고, 왜 여기를 하나로 했냐? 악도에 관심 가져서 막이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그죠? 지옥에 관심 가져서 막이요. 예? 그렇죠.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갈 때 가더라도, 뭐, 음란도로 타고 할 일이 없어갖고, 그룹한 부친 가르침 만나고,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상자고 큰 스님들이, 이거는 뭡니까? 예, 악도 재생이가 하나로 딱 설명하고 말았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격조 높은 설명이죠, 그죠? 수준 있죠? 들어보면 딱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악처 재생연결식을 하는 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지수님으로 들어간다. 마지막에 죽음의 마음이 되어 끊는다. 됐죠? 네. 한생의 재생이 한번 깨우리는 죽을 때까지 깨우립니다. 깨울 하고 재생연결식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존재지속심으로 깨울 받으면 맨 마지막에 깨울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제 깨우리 생이 끝납니다. 그죠? 그 다음은 뭡니까? 멍! 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첫 번째 악처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441절입니다. 욕계 선처의 재생연결. 그렇죠? 요거는 유익한가 보인 평온에 함께하는 욕계 선처는 두 개겠지요. 선처에 태어나도 불구자나 저 그 땅에 붙은 낮은 신으로 태어나는 경우와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인간이나 제대로 된 인간이나 욕계 천상에 태어나는 경우. 됐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유익한가 보인 평온에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 이거는 뭡니까? 27번입니다. 앞에 206에 보면 27번 되어있죠? 동그라미 딱 체리가 있죠? 요거는 뭡니까? 이제 선처에 태어났을지라도, 뭡니까? 예, 불구자나 낮은 이제 천신으로 태어난 경우입니다. 이제 선천적인 시각장애인 등의 인간들과 땅에 붙어 사는 신들과 타락한 아수라들의 재생연결식과 존재의 속신과 죽음의 마음으로 일어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덟 가지 큰 가구는 욕계 선처의 모든 곳에서 재생연결식과 존재주과 죽음의 마음으로 일어난다. 이걸 몇 번입니까? 그 밑에 보면은, 그죠? 몇 번입니까? 39번이네, 그죠? 46번까지 동원은 쫙 처지가 있죠? 예, 요게 욕계 선처에 태어나는 재생연결입니다. 자, 이것이 아홉 가지 욕계 선처의 재생연결이다. 됐죠, 그죠? 여덟 가지 한 개고요, 아홉 가지고. 이 열 가지 모두는 욕계 제 앞에 우리 뭡니까? 욕계 우리 뭡니까? 악도의 재생연결식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치면은 열 가지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붙어 사는 신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에 붙어 사는 신들의 보기는 뭐를 들으면 되겠어요? 행사 측간 귀신. 아, 그럼 귀신들이죠? 뭐 행사 측간신. 됐죠? 변소. 근데 새끼 무새끼는, 그 됐고죠. 그럼 욕계의 수명 그 나옵니다. 그죠? 예, 욕계의 수명은 그, 도표 보시면 됩니다. 그, 보면은, 이제, 그, 뭡니까. 그, 인간은, 이 중, 네 가지 악체에 있는 중생들과 인간들과 아수라들의 수명은 정해진 단계가 없다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사대왕천 수명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대왕천 대표 도표 5쯤입니다. 485쪽입니다. 제 밑에 사대왕천은 50인간 대미를 했죠. 그죠? 최대왕천의 하루가 인간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달수로 따지면,
그 일수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50 곱하기 365 하면 되겠죠? 365이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럼 사대왕천은 천상의 연으로 5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그걸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912만 5천 년이라 했다 하면 1주면 그렇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줄여갖고, 왜냐면 50 곱하기 365 곱하기 500은 하면 그죠? 912만 5천 나옵니다. 줄여서 900만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3천은 뭡니까? 3600만. 그 다음에 야마천은 1억 4400만. 그 다음에 도솔천의 수명은 뭡니까? 5억 7600만. 이거는 인간의 1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랍천은 예, 뭡니까? 23억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 뭡니까? 타와자천은 92억 어쩌고저쩌고. 됐죠? 오래 살죠, 그죠? 그죠? 지겨워서 많은 그죠?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죽을 때 보자. 딱 지금, 그죠? 그렇지, 그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렇게 계산해서 뭐 일수를 적어 놨습니다. 됐죠? 네. 왜? 정확하게 안 적어 주느냐? 천상신 500인데, 뭐, 좀 900년이나 912만 5천년이나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원도표 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또 이렇게. 굳이 다른성이 있더라고요. 좀 잘난 척 하려면 다 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런 잘난 척이 욕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줄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천상에 됐습니다. 그럼 색계 재생 연결. 자, 이건 우리 다 아는 겁니다. 그죠? 486쪽입니다. 초선의 과거의 마음은 초선의 세상의 재생 연결식과 존재 지속심과 죽음의 마음을 인한다. 너무 다른 소리고요. 자, 그거 마찬가지로 제2선, 제3선의 과거의 마음. 이게 다 알겠습니까? 206조 도표 보면은, 그죠? 60번부터 64번까지가, 그죠? 그이고, 그죠? 그 다음 무색계는 74번부터 77번까지가 무색계 재생연결식입니다. 예, 그래서 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무상유등천의 경우 단지 물질이 재생연결로 일어난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이걸 삶을 과정에서 죽을 때에도 오직 물질이 일어났다가 멸한다. 그래서 무상유등이라 합니다. 요거는 저 뒤에 우리 6장에서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이때 태어나는데 뭡니까? 지금 마음의식 물질만 생명기능만 있어요. 사람만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 말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존재가 있는가 하면요. 이제 이 정신력이 돼서 너무나 이제 질리버린 겁니다. 그죠? 우리 그 마음이나 정신세계가 그렇죠.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막 그때 뭡니까? 살고는 싶어요. 그죠? 살고는 싶고 정신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요. 막 하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죠? 살았는데 마음이 없어. 정신이 없어요. 그럼 좀 재밌죠, 그죠? 그럼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입니다. 재밌죠? 네? 무상중천에서 죽었다는 말은 마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럼 또 결혼 시작된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주소도 보면 그런 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중천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겁에 대해서 이 설명부터 해가지고요. 요거는 487쪽, 우리 불교에서 많은 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부터 해갖고 다음 시간에 네 가지 업까지 해갖고요. 예, 우리 5장 마지막까지 살펴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